님들 그거 알아요? 이 사이트 되게 유튜브에서 유튜브 쇼츠에서도 흥하던데? 이거 진짜 엄청 많이 하던데? 아이씨 하겐다지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문제가 억까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게 테트리스도 있더라고요. 테트리스 상식 퀴즈 난이도 매우 쉬움.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려고 오늘 20개 풀기. 그치 누가 봐도 STSD잖아. 근데 이거 사이트가 좀 이상한 게 누가 봐도 STSD인데 이거 망한 필드 아니면 티스핀 필드 이런 식으로 써놨을 수도 있어. 대놓고 비행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 모델명 적어두는 그런 곳이거든. 그래서 슈퍼 티스핀 더블 이거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슈퍼 티스핀 더블. 이게 STSD가 슈퍼 티스핀 더블의 줄임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입력해야 될 것 같지 않아? 가자. 내가 너무 꽈서 생각했나? 내가 너무 꽈서 생각한 것 같은데. 심리 읽으려다 망했죠. 심리 읽으려다 망했죠. 아이 이럴 수가. 누가 봐도 STSD라고? 그냥 아니 평범한 퀴즈일 줄은 몰랐지.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막 슈퍼 티스핀 더블 이렇게 적어놨을 줄 알았지. 네, 다음 거 가자. 야 이거 누가 봐도 포와이드잖아. 포와이드 적으면 되겠지? 센터 포와이드. 센포. 센터 포와이드. 그냥 포와이드보다 센터 포와이드라고 해볼게요. 아이 야 이럴 거면 가운데 왜 비워놨어? 이럴 거면 포와이드 센터 포와이드가 아이 누가 봐도 센터 포와이드. 야 지금 너네 채팅창 다 봐. 지금 채팅창 대놓고 있어. 센터 포와이드라고 친 사람 있어? 어이가 없네. 야 다음 거 무조건 맞춘다 진짜로. 이거 내가 입력하기 전에 님들이 먼저 입력할 기회 줄게. 내가 절대로 몰라서 이러는 거 아니고 절대로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 너희가 먼저 맞출 기회 줄게. F라고? ISO 쿠슬리스는 뭐야? ISO라고 적으면 돼. 근데 여기서 막 티스핀 ISO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는 거 아니겠지? 그냥 ISO라고 적어도 되겠지? 간다. 아니 야 이거 야 이거는 뭐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거냐? ISO 맞는데 오답이라고. 이거 TSD까지 그래 맞긴 해. 그 왜냐면은 실제로 테트리오에서는 ISO 티스핀 트리플이 가능하긴 해. 그래서 티스핀 더블이 맞긴 해. 티스핀 더블까지 써야 되긴 해. 그래 이거는 내가 실수했네. 오케이. 포클 2회차 포클 2회차 셋업이잖아. 2회차 포클 맞겠지? 2회차 포클 맞겠지? 2회차 나 진짜로 간다. 2회차 포클. 2연 포클? 2연 포클? 와! 정확히 맞췄어! 야! 처음으로 정확히 맞췄어! 2연 포클! 와! 역시 포클 장인! 넘어가자! 하치스핀! 이게 정답일 것 같지 않아요? 딴! 이러면 맞다! 제작자가 굳이 악의적으로 속일 그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 갑시다! 임페리얼 크로스! 이건 임페리얼 크로스라는 빌드죠. 갑시다! 그렇지! 너무 쉽다! 이거는 진짜 너무 쉬웠다! 나 이거 BT4라고 적어야 되냐 C스핀이라고 적어야 되냐 고민되거든. BT4라고 적어야 되냐 C스핀이라고 적어야 되냐. BTC스핀 베타 T스핀 4. 베타 DT캐논까지 적어야 돼. 베타 DT캐논. BT 풀네임이 베타 DT캐논이거든요. 그러니까 베타 DT캐논 C스핀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 아닐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거 C스핀이라고 적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거 자체 후속 이름 자체가 C스핀이기 때문에 그냥 C스핀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반은 맞췄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뭔가 한 발짝씩 어긋난다? 야 이건 또 뭐야? 맞아! FinTSD! 아까 정답이 ISOTSD였잖아? 그럼 이번엔 FinTSD가 아닐까? 이거 합리적이지 않아? FinTSD? 자 이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야! 야! 아까는 ISOTSD라며! 왜 이거는 그냥 Fin인데! 와! 야! 아까는 ISO라며! ISOTSD라며! 왜 지금 Fin인데! 1가방에 들어있는 모든 민호의 개수는? 1가방에 들어있는 모든 민호의 개수는 7로 하자. 1가방에 들어있는 모든 민호의 개수잖아. 굳이 뭐 꽈가지고 클래식 테트리스 그런 식으로 안 했을 거야. 맞았다. LST? LST 맞는 것 같아. LST로 하자. LST 다행이다. 나 이거 LST 쌓기였으면은 나 진짜 극대노 할 뻔했어. 그냥 LST여서 정말 다행이다 이거는. C스핀. TD 어택? TD 어택. 어택까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갑시다. 야! 왜? 오답이라고 이게? TD 아니 공격을 안 보냈다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야 공격을 안 보냈다고 TD 어택에서 어택이 빠지는 게 어딨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아 아이 뭔 아 아 모르겠어. 그냥 넘기자. 그냥 빨리 끝내버리자 그냥. 이거는 야 여러분들한테 마칠 기회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알아요. 헷갈리는 게 아니라 압니다 이거는. ST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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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MB 케이브. 그래요 맞아요. 풀네임을 입력해야지. STMB 케이브. 이게 풀네임이죠. 그래서 STMB 케이브가 맞을 거야. 야! 야 얘 제작자가 이상한 놈이네 이거! 이거 스카이프랍이 아니라 STMBK 지가 틀렸네 이거. 제작자 테트리스 얼마. 야 너 테트리스 몇 년 차야 나와봐. 너 이거 누가 누구야 누가 만들었어 이거. 이거 스카이프랍이 아니라 STMBK란 말이야. 야 내가 딱 보여줄게. 딱 봐. 야 봐. 이건 STMBK야. 자 이건 STMBK야. 그리고 이게 스카이프랍이야. 스카이프랍은 여기 밑에 하나 있어야 돼. 뭔 이게 스카이프랍이라고? 어? 공중 티스핀이라고 했으면 진짜 그거는 야 망겜. 테트리오. 네 당연히 오답이고요. 난 저게 정답일 거라고는 바라지도 않았어. MKO잖아 이거. 야 자 님들 이거 심리전 해야 되거든요. MKO 풀네임은 MKO 스태킹이야. 근데 문제가 있어. 아까 LST는 그냥 LST로 나왔어. LST 스태킹이라고 안 나오고. 그래서 이걸 그냥 MKO로 적을지 MKO 스태킹으로 적을지 그게 문제거든? 아니야 근데 이거는 MKO 스태킹으로 적는 게 맞아. 왜냐면은 MKO는 그거거든. MKO는 유저 이름이에요 사실. 님들 이거 알고 계셨을지는 모르겠는데 MKO는 유저 이름이고 MKO가 자주 쓰는 스태킹이다 해서 MKO 스태킹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MKO 스태킹이 맞아. 아 제작자 어디 사냐? 야 제작자 네, 밤길 조심하고. DPC. 야, 제작자가 과연 이 DPC의 이름이 TSD DPC인 걸 알까? 스카이프랍이랑 STMB 케이블을 헷갈려서 오답을 적어 놓은 제작자가 TSD DPC라는 이름을 알까? 그냥 DPC로 적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다음. 야. 자, 여러분들. 스카이프랍하고 STMB를 헷갈리는 제작자가 과연 폰지라고 적었을까요? 이 제이가 여기 있는 모양을 폰지라고 부르는데 나는 제작자를 믿을래. 이 제작자가 테트리스 경력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걸 믿을래. 나는 그냥 개막 TSD라고 적겠어. 어? TKI네? 아 그래도 복수정답 해줬다. 이건 다행이다. 11개 맞추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맞춰. 가무시로 하치스핀 STMB가 상시? 뭔가 좀 화가 많이 나가지고 댓글에다가 STMB와 하이프랍을 헷갈리는 못된 제작자 이렇게만 남겨두자.